이 집 연기 안 난다며? 어? 네? 제 끼가 있나 봐요. 무슨 끼요? 똘끼가? 온도체육회? 온도체? 전라도에서는 생고기, 경상도에서는 뭉티기로 부른다. 댓글은 뭘까? 머리 쓰지 말고. 자, 네. 안녕하세요. 네. 댓글이 뭐예요? 양지에서 이렇게 부위고기 쪽으로 네. 드실 수 있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처음 와서 좀 맛을 보고 싶어서. 보통 저희가 플래터 시키시면 네. 한 세 부위 정도가 나와요. 네. 구성을 제가 댓글 들어간 구성으로 하나 해드리고요. 네. 안창 들어간 구성으로 하나 해드릴게요. 네, 네. 드셔보시고, 제가 뭐 더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육전도 하나만 일단 맛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육전 두 개 주세요? 네. 소고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벌을 일단 해서 네. 이쪽에서 저희가 해드리는데 원하시면 직접 구워주셔도 되고요. 아니요, 초벌해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렇게 주세요. 요새 이 을지로 이쪽이 핫한가 봐. 우리 이 근처에서 그 피자 먹었잖아. 그런 식으로 무슨 인쇄소, 철공소 같이 이런 데에서 식당을 하더라고. 근데 그런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 그런 걸로. 그래서. 그저께 들어온 고기가 다 나가서 네. 오늘 육회가. 그러면 플래터를 바꿔주셔야겠네요? 네, 사이즈 없이 부위로만 나오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준비해드릴게요. 예. 네. 뭐라고? 아, 당근은. 나는 상우가 돼갖고 이 집 주인이 뭐 김상우나 최상우나 뭐 박상우나 뭐 이런 상우인 줄 알았더니 그 상우가 아니네. 높은 등급의 소를 얘기하는 것 같아. 상우가? 응. 어떻게 나올지 맛도 궁금하네. 그러니까 와규가 거기를 간 이후로 와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여기 또 특징이 저기 냉장고가 안에 있는데 아 소주 맥주 콜라, 사이다, 뭐 물도 끊어 먹으라고 그러고 네. 아, 내가 먹은 것만 나중에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야? 네. 괜찮네. 오. 위야. 네. 아. 아, 거기가 좋네요. 저희는 안창하고 네. 치마하고 데크인가요? 네. 이렇게 먼저 해주실 수 있나요? 치마하고. 네. 그라고. 네. 초벌을 해서. 초벌해서. 네. 이베리코 모듬 한 판도 해보자. 그래봤자 뭐 2kg 뿐이 안 돼. 응? 6점까지 다 해서. 아니, 6점을 왜 냈니? 너 참, 너. 저희 이베리코도 모듬 한 판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아, 육전이요? 네. 네, 괜찮은데 집게만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네. 왜 우리한테는 자를 필요 없다고 그러지? 우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네, 그지? 육전 부드러울 거 맛있네. 괜찮네. 와규다 생각 안 들 정도로 부드럽고 육즙도 풍부하고 괜찮아. 뭘 밖에서 익혀 주시진 않나요? 여기서 네. 아, 초벌 해오는 게 빠르죠?
네, 초벌 해주세요. 네. 네. 맛있네. 드시면서 옆에 구워주니까 편하네. 이게 데클? 맛있네.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요. 등심도 먹어봐. 생각보다 특징이 구워서 가져다 드시잖아요. 그래서 회식할 때나 고기 먹을 때 냄새가 안 뱉나 하더라고. 냄새가 안 뱉는데 왜 비닐봉지가 있니? 뻥치고 있어. 좀 덜 뱉나 하더라고 원래는. 등심 먹어봐. 완전 연한데? 우와 엄청 신기하다 이거.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마블링보다 훨씬 부드럽고. 그치? 부드럽네요. 이건 뭐죠? 이건 중갈살이고요. 네. 이건 그냥 갈비살이에요. 갈비살. 예, 네, 감사합니다. 갈비살. 또 크다. 오. 갈비살도 맛있어. 다 연해, 부드러워. 네, 부드럽네. 저 늘 느끼지만 이 와규가 질 좋은 와규는 참 맛있는 것 같아요. 한우한테 안 되는 건 그런 육향. 네. 육향은 못 따라오는데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고 이거는 진갈비는 더 맛있어. 그때 섭외 전화했을 때 여기 쓰는 소고기 종류가 되게 좀 괜찮은 종이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한 말은 아니네. 네네, 좀. 오, 먹어봐봐. 맛있어. 그지? 네, 중간에서 맛있네. 이베리코는 익혀서 나왔는데. 네네. 고맙습니다. 이베리코는 무슨 부위예요? 항정. 항정. 네. 아, 세 가지. 네. 최근 촬영 때 봤는데 MBTI 나왔잖아요. 오늘 출근길에 혹시나 해가지고 형님이랑 저랑 파악해봤는데 극과 극이래. 형님이랑 저랑 극과 극이야? 네. 너는 뭐야? 태균 형님이랑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상극이네. 둘이랑 유튜브를 하는 거야 지금? 아 그렇게 막 상극이니까 시너지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서로 힘든 건지 모르겠지만 전 좋습니다. 서로 힘든 건지? 자 이제 가볼까? 돼지도? 이건 우리 저 가장 큰 거 맛있을 것 같다. 그냥 쌓아놓고 안 먹으면 안 돼. 빨리빨리 먹어. 어우 이베리코 항정은 응? 이건 괜찮은데? 좀 아까 거 좀 질기다 싶었거든? 근데 지금 먹은 건 또 괜찮네? 여기는
와규 맛집이야. 와규 플래터 하나 더 할까? 저희 그 안창살 두 개랑 데클? 네, 두 개. 네, 그렇게 두 개 두 개 좀 해다 주세요. 네. 생불고기랑 소불고기는 무슨 차이예요? 생불고기는 불고기인데 네. 생고기를 올려서 이제 익혀 드시는 네, 거예요. 네. 불고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육수 들어가 있는 불고기. 아, 맛볼래? 궁금하긴 한데. 궁금하면 안 되지. 그러면 생불고기 3인분만 드릴까요? 네, 맛만 보게. 네. 이게 구워주니까 편하네요. 네. 저희 회식 많이 오시는데 네. 막내 그러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막내한테 잡으라고 그러면 여기 잡겠어. 종도 중요하다고 그러셨지만 등급은 어느 등급이 나오는 와규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븐업이나 네. 가끔 라인업도 좋아요. 아, 가끔 라인업도 들어오고. 네.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네. 어, 얼마나 좋아. 봐봐, 사람 얼굴이 확 살아나잖아. 많이 네, 불이 센지. 이 집 연기 안 난다며. 어? 네. 제 끼가 있나 봐요. 무슨 끼요? 똘끼가? 아, 연기가 원래 별로 안 나요? 네네네. 저희가 생고기를 초벌을 해서 네. 생고기 올라왔을 때 많이 나서 와규가 맛있어요. 네, 저희는 처음부터 와규 손님들 잘 모르는데 그때부터 와규를 해서 그때만 해도 와규가 뭔지 몰라서 매번 손님들한테 설명해 아니요, 괜찮아요. 예. 네. 제가 원래 야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네. 안 땡겨서. 딱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응. 아유, 데클. 아, 데클 맛있어. 맛있어. 고기가 익을 때 네, 뒤적뒤적 네. 해야 된다고 네. 아, 이 부위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데클 네. 코로나 때문에 손님 많이 줄었어요? 룸이 있어서 그나마 좀 네, 네. 저희 근처에 이제 큰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점심때도 식사들 하러 나오시면 승진하시거나 하시는데 다들 회식하시는 곳이어서 다 열면 정말 아~ 너무 좋았거든요. 잘 수 있구나. 아, 그렇겠네. 근데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네. 오세요. 네. 네. 훨씬 맛있어 보이지 않아? 불고기가? 걷어내셨구나. 됐어. 아, 육수가 뭐 짜거나 그런 육수는 아니네. 자. 당면 다들 먹지? 어. 맛이나 보자, 맛이나. 아, 요거를 심심하게 해갖고 요거를 찍어 먹나 봐. 그지? 되게 부드러운 불고기?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옛날 불고기 같이 아주 부드러워 고기가 어르신들도 좋아할 그런 스타일 호주산 이 와규도 보면 한우의 육향은 없지만
그래도 가성비도 괜찮고 고기가 참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불고기도 연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 육전도 연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 소고기로 하는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아. 약간 평소랑 다르게 초벌도 해주시고 확실히 좋지. 왜냐면 사실 고기 굽는 거 실패할 확률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연기도 좀 덜 나고 뭐 옷에 벨 일이 좀 적어지는 것 같고, 일단 룸이 많고 룸도 크고 또 음료수도 그냥 꺼내 먹고 결제하면 되고, 이 을지로 한가운데 주차가 된다는 것도 장점이고, 아쉬운 점 막 찾고 이러기에는 솔직해야 되니까 이 집은 돼지고기 맛집은 아니야. 와규 맛집. 아무튼 오늘도 그 액수하게 한 끼 먹었습니다. 살살 먹었네 점심이라. 그지? 우리 얼마 먹었냐? 아까 2.34 그쪽에서 600g 추가한 거지. 3kg. 여기다가 불고기 3개.